영상은 12월 초에 출범되는 데이빗 이비 BC 주정부 새로운 주택 정책 5가지를 제가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BC 주 수상은 존 홀간이죠. 아시는 분 아마 아시겠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존 홀간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존 홀간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하우징 미니스터였던 데이빗 이비가 다음 BC 주 정부를 이끌 후임자로 결정이 났죠. 데이빗 이비가 역시 주무부처 리더여서 그런지 주택 관련된 정책을 크게 굵직한 것들을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쏟아냈습니다. 좀 놀라울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BC Flipping Tax.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 제 영상 중에 Flipping이라는 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독을 꼭 하셔야죠. 보통 주택에서 플립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집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보통은 플립하려면 레노베이션을 거치죠. 약간 좀 잘못 좀 짚은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런 플립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주거주지 이건 내 투자로 산 주택이건 이제부터는 2년 안에 팔면은 이런 새로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슬라이딩 스케일로 텍스 레이시 지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프로 뭐 이렇게 청구된다는 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개월 만에 집을 팔게 됐다. 이렇게 되면 뭐 99%를 내셔야 되겠고 만약에 뭐 23개월을 보유했다. 99% 면제가 될 수 있거나 이렇게 슬라이딩 스케일로 세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Removing Rental Restrictions on Strata Properties. 콘도 타운하우스 임대 규제 폐지. 타운하우스나 콘도 이런 거를 스트라타 프로퍼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2010년 이전에 지어진 좀 오래된 콘도나 타운하우스들은 주로 이렇게 렌탈 제한들이 있었죠. 단지마다 페트는 안 된다. 또는 뭐 한 마리만 허용한다. 개는 안 된다. 고양이는 괜찮은데. 등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자유로 그 단지마다 룰이 있었는데 그게 주로 렌트는 안 된다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스트라타가 제한 두지 못하게 모든 거를 다 렌트를 줄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생각지도 못하게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들한테 갈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룰을 다 철폐시키자 했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실제 거주자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렌트 제한된 콘도에 많이들 저렴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거마저도 지금 투자자들도 이제 저 단지 정말 좋았는데 세입자 줄 수 없는 룰 때문에 내가 못 샀는데 이제 그런 정책이 없어진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또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건데 세 번째, Removing Age 19+ Restrictions on Strata Properties. 콘도 타운하우스 19세 이하 거주 규제 폐지. 와우, 그러니까 뭐 펫은 안 돼 이런 거는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아이가 못 사니 성인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가 살 수는 있어요. 19세 이상이니까. 근데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축복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단지 내에서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또 우려하실 수 있는 분들이 55, 65세 이상 그런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많거든요. 그런 단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살 이상만 된다는 나이 제한을 없애겠다라는 게 그 세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Legalizing Secondary Suites. 모든 단독주택 세입자 주거지 합법화. 우리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시트콤 한지붕 세가족. 세입자를 둘라면 기준을 부합해야 리걸 스윗이다. 이거 합법적으로 세입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스토브를 허가를 받고 또 개별 난방도 해야 되고 등등.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일리걸 스윗, 비허가 세입자 공간들이 엄청 많죠. 허가받지 않은 세입자 공간을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시청에서는 그게 또 인스펙션 나가서 이건 잘못됐어. 이거 원상 복구해. 다시 스토브 빼. 뭐 등등 하면은 세입자가 또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합법화시키겠다. 한마디로 누구다로 컴플레인 걸지 마라.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청에서는 소방법도 있고 아무 공간이 다 오케이가 되면 이런 화재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안은 Legalizing Secondary Suites Across the Province. BC주 전부 모든 세입자 공간을 합법화시킨다니까 정말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adding density in our urban centers. 시내 용적률 확대.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에게 희소식이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레인웨이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garden suite, 또 뭐 carriage house라고 불리고요. 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coach house 등등으로 불리는 별채를 두 채에서 끝나지 않고 triplex 또는 triplex라고 부를 수 있는 세 채까지 맥시멈 허용하겠다라는 게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이것 또한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용적률 높이는 거는 역시 누가 마지막에 승인해야 된다? Municipal government, 시청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He will use the province's legal powers to override municipalities. 역시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이 시청의 어떤 장애물을 다 무효화시키겠다, 어떤 뒤엎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 높여주기, 또 용도 변경 이런 거가 시청 쪽에서 막히지 않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한편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12월 초부터 출범하는 데이빗 이비 주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 주요 5가지를 제가 빠삭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유하시고 계시는 부동산이 이런 새로운 정책에 해당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시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대비를 해야 될지, 반대로 이런 매물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모든 상황이 다 맞는 그런 해결책은 없을 수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